가다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성경을 볼 때 접하는 것이 창세기죠. 그런데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인간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죄는 언제부터, 구원은 어떻게, 가족의 기원, 민족의 기원,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가리켜서 기원의 책이다,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은 죄의 시작,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 시에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아담을 거기에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거 내 임의대로 하라.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 능력, 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정말 아담이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조건들이 다 있는 그런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덴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가리켜서 선악과라 그랬지. 그런데 그것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열매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다 주시면서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7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축복하실 때는 꼭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위에도 노아와 언약을 하지요. 무지개로 언약을 합니다. 모세와 언약을 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언약을 합니다. 다윗과 언약합니다. 영원한 왕위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과 언약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언약의 책이라 그럽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실 때 꼭 언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 어떤 존재와도 언약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천사와도 언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는 존재는 그냥 살다가 운명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담하고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이 언약, 행위 언약은 우리 인간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없었다면은 그냥 과실이나 따먹고 애 낳다가 짐승처럼 아마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언약 관계 안으로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언약 그러면은 얼굴 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예? 우리 목에 어떤 멍에를 씌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예덴 동산 창설하셨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왜 얼굴 매느냐? 왜 이렇게 구속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언약은 축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굽니까? 남이에요. 근데 그 남이 우리가 되려고 하면은 계약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계약이 있으면 우리가 되고 함께라는 개념이 거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남녀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남녀가 있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이 내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결혼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마음대로 만나서 사귑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서약하면 그럴 수 없어요. 사귈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이 결혼 서약이에요. 그렇다면 그 결혼 서약 잘못된 겁니까? 예?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혼 서약의 목적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일한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담의 불행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툭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요,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먹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결국 이 의심이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인류의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원죄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 원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이 원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의심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을 그저 심리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안 맞으면 깨끗이 헤어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되어 같이 살면서 의심한다? 이건 비극이에요. 이거 비참한 겁니다. 우리 신앙이 왜 뜨뜻미지근합니까?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까? 아니라 반드시 죽습니다. 구원받을까?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천국이 있을까?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로마서 9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속히 시행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예배가 뜨거워지지, 기도가 뜨거워져요, 찬송이 뜨거워져요, 봉사를 해도 뜨거워지는 것이지. 또 한 가지 아담의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의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주의식. 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뱀이 이제 하와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같이 돼. 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은 쉽게 말하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은 바로 이 선악과를 먹는 거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제안에 하와는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 역시 하와와 큰 논쟁 없이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은 믿었어요. 뱀의 말은 믿었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런 정황으로 볼 때에 너 하나님처럼 대하는 이 사탄의 유혹은 아담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자주의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런 자주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주의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의 자주의식을 자아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교양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비수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이런 여러분 정신적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자기 삶에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뭐든지 내가 하는 것이지 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예.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이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존재이지 스스로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 본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태어나고 내 생각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태어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살다가 자기가 원치 않는 시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든지 우리 인간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공허한 외침이에요. 절대 진리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의 경험이 말을 해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라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50만 살아보세요. 나이 50만 되어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 몸으로 경험합니다. 젊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 설계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 재능으로 안 되지,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귀국에서 새벽기도 주간에 어떤 교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주 그 예화가 감동이 되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작가 중에 주홍 글씨로 유명한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데이빗 스완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이래요. 이 데이빗 스완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직장을 찾아서 보스턴으로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낮에 너무 더워서 길가에서 잠시 쉬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쪽으로 한 노부부가 길을 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마침 젊은이가 자는 그 앞에서 마차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수리하는 중에 잠시 쉬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왔는데 이 노부부가 툭 보니까 세상에 얼마 전에 죽었던 자기 아들하고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여보, 주님께서 이 청년을 우리 양자로 주신 것 아닐까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는 자녀가 없어요. 한 아가들이 맞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유산을 누구한테 주어야 되는데 이
청년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깨워서 우리 양자로 삼고 하는 중에 하인이 주인님 마차가 다 수리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서 하는 중에 하다가 그냥 마차 타고 가버리게 된 거예요. 조금 후에 한 처녀가 지나가다가 역시 이 청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볼 한 마리가 청년의 얼굴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걸 보고 가까이 가서 청년의 그 뭡니까? 그 얼굴에 벌을 쫓아주면서 청년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예. 근데 그 청년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도 깊은 잠에 들어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당시 이 처녀는 시집갈 때가 되어서 배우자를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이 청년을 내가 한번 깨워볼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에휴, 지나가자 하고서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도둑 두 명이 급숲 속으로 들어왔다가 청년을 발견합니다. 주머니가 두둑한 것을 보고서 한 도둑이 제안을 하지요. 네, 털자. 그러니까 이 다른 게 만약에 이 젊은이가 잠에서 깨면 어떡하지? 눈 뜨면 그대로 찔러버리자. 죽이자. 예. 네. 그래서 청년의 보자기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사냥개 한 마리가 턱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아하, 이 근처에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버려두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청년은 깨어나지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아무것도 모른 채 보스턴을 향해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젊은이의 한 시간 정도의 짧은 낮잠 시간에 이 젊은이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세 번이나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노부부가 왔을 때 눈을 떴더라면은 그는 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녀가 왔을 때 눈을 떴다면은 결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둑이 왔을 때에 눈을 떴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부와 사랑과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의 그림자가 그 앞을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차를 타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의지대로 내 목적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보다 어떤 다른 손길이 있고 섭리가 있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있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독립정신이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주의식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운명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담이 있는 자리를 봅시다. 아담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1장 28절에 보면은 아담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아담이 있었던 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 참으로 행복한 자리고 승리의 자리고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의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자기의 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은 자리입니다. 얼굴을 피해서 나무 밑에 숨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이 겨우 나무 밑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셔요. 예? 땅 밑 깊은 곳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내가 바다 멀리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못 찾습니까? 다 찾아내지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습니까? 다 찾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있는 자리는 변명의 자리입니다.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예?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하와를 보고 아담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예.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 이런 이렇게 이쁘고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왜 저런 여자를 내게 주어서 죄 짓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예? 하나님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나이다? 여러분 변명하는 것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 제이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는 항상 남의 탓을 한다 그랬습니다. 변명하는 자, 핑계대는 자, 바보 같은 사람.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냐? 아담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언젠가 내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담을 부르신 그 주님, 내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싶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 밑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숨은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더러운 자리입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